유튜브 구독해. 자, 일단은 그러면은 컨텐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여러분들 밴당하신 분들, 제 방송에서 밴당하신 분들을 다시 내 방송에서 채팅치고 방송 볼 수 있게끔 만드는 해자 부활전 컨텐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밴당하신 분들 중에 좀 진짜로 못된 말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밴당하신 분들이 많기는 한데 좀 무고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열었으니까. 아, 근데 이게 밴이 종류가 두 개가 있거든? 하나는 영구밴. 밴을 그냥 당해서 내 방에서 아예 채팅을 치지 못하는 게 영구밴이 있고, 임시차단은 10분을 밴을 당하는 건데, 근데 이제 10분 밴 당하신 분들은 그냥 10분 있다가 풀리니까 뭐 그게 없는데, 영구밴 당하신 분들이 항소문을 제출을 합니다. 저한테 몇 명이 제출을 했냐, 여기 보이시나요? 여기 30명이 여기 항소문을 썼네요. 그러면은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잠깐만, 이 친구가 시준이가 나 누군지 너무 알고 싶어. 대체 시준이가 누구예요? 이거는 너무 악질적이야. 이게 12월 3일? 어머, 이건 11월 18일이야. 16일. 막 그렇게 맨날 들어온 것도 아니야. 10월에도 이랬네? 이거 뭐 또라이 아니야? 자, 이거는 너무 악질적이고 이거는 안 됩니다. 그리고 2분 전에 지금 강퇴당하신 분 같은데, 꾸구미님 예뻐요. 근데 망둥어인 거랑 미쉐린인 거랑 목줄밀인 거랑 75A인 거랑 분조장인 거랑 달라지지 않아? 이거는 내가 감정밴인 것 같아. 채팅도 채팅도 12월 3일에 들어오자마자 왜 이런 채팅을 치는 거야? 기존 유저도 아니네. 이틀 전에 유입돼가지고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거야? 이런 식으로 들어오자마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안 되는데, 그래도 너무 들어오자마자 자기 딴에는 어느 정도 드립이라고 친 것 같아. 다음부터는 말을 예쁘게 해주세요. 자, 다음 분입니다. 누나 내 댓글 제발 봐봐. 내가 누나 팬아트로 인스타 DM 보냈어. 누나 내 댓글 제발 봐봐. 내가 누나 팬아트로 인스타 DM 보냈어. 아, 어쩌라고! 아니, 채팅 엄청 빨리 올라가거든? 그 엄청 빨리 올라갈 때 내가 네 채팅을 보고 방송 중에 갑자기 막 애들이랑 막 떠들고 있는데, 그래, 승대라, 너가 나한테 팬아트를 인스타 DM으로 보냈다고? 알겠어, 방송 잠깐 중단하고 너 DM 봐줄게. 이게 안 된다고. 왜 이거를 왜 여기서 이렇게 두 번을 말하냐고. 누나, 내가 누나 그림 보냈는데 봤어. 이미 말하고 있었네. 누나 나 학원 다녕. 얘야, 여기 일기장이 아니야. 그냥 내 방송을 봤으면은 방송에 대한 채팅을 써야 되는데, 너가 학원 다녀고 이런 건 전혀 하나도 궁금하지가 않아. 이제 한 번은 다시 이렇게 밴을 풀어주는데, 다음부터는 도배 금지 풀어드리고, 다음 분 구미야 겸손해라 좀. 강퇴. 얘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있어? 어? 귀여워, 패 죽이고 싶다. 아, 얘 세상에 이런 채팅을 쳐. 미쳤나봐. 나도 틱톡으로 틱톡으로 알고 온. 은근 니 잘났다 이거야? 화났어. 여기서 애가 갑자기 개빡쳤어. 해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귀여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3분만에 흑화했어. 제발 겸손해라. 언제까지 갈 것 같냐? 아, 이분 원래 되게 해 죽이 싫거든? 이게 말투가 이게 뭐야? 저기가 뭐 내 선생님이야 뭐야? 나쁜 말은 아닌데 너무 명령조야. 그치만 그래도 나를 웃겼으니까 이분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부턴 예의 바르게 말하세요. 망둥어, 넌 닥쳐. 넌 못생겼어, 망둥어야? 이건 지금 짜증나네? 이런 말을 못된 말을 해! 자, 오늘 풀리신 분들은? 근데 이게 언제 며칠이야, 이거? 21년 2월? 내가 왜 이랬을까요? 근데 좀 풀어주세요. 감옥생활 7개월이... 아, 그래, 7개월 지났는데 다시 찾아왔으면 솔직히 인정. 이런 말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왜 이랬을까요? 라고 반성하니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부터는 말조심을 하도록. 자, 무슨 말을...
아, 나 이거 기억나거든? 이거 내가 강제 퇴장 시켰는데 어, 키보드 누리끼리 한 거 보소? 책상에 코딱지 묻은 것이야? 뱃살도 꿀, 다리도 꿀, 꿀꿀이네. 아니 근데 왜 강퇴를 시켰냐면 내가 그때 이때 운동하고 있었거든요? 스쿼트 룰렛이 있어요. 그게 이제 스쿼트가 한 몇백 개가 쌓여 있어서 방송에서 스쿼트를 하고 있었다? 근데 내가 내 캠을 봐도 쇼트트랙 선수 같은 거야. 안 그래도 내가 좀 아씨 아, 나 허벅지 왜 이렇게 두껍게 나오고 있지?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. 근데 허벅지 실험 개잘하거나 이러니까 아, 저 약간 기분이 진짜 상해가지고 강제 퇴장 시켰었지만 그래도 잘못했다고 하시니까 요번 퇴장 해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저 허벅지 씨름 선수 아니에요. 아 근데 왜 이렇게 많아? 변당한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? 이거 언제 다 보고 있어? 씨. 자 허언증 환자님이 지금 채팅을 쳐주셨는데 계란 던지고 싶어. 이거 감정맨인 것 같아. 미안. 포구미님께서 춤추시려고 하시는데 계란 던지고 싶다라는 못된 말을 하였습니다.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. 아 요거는 무조건 아 요건 퇴장 해제지. 다음부터는 착한 말만. 아 근데 이게 감정맨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. 아 이게 진짜 기분이 좋을 때 너네가 진짜 나쁜 말 해도 아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되는데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조금만 그래도 발작 버튼 눌려서 아이씨 꺼져! 이러고 저기 하는 경우가 있어. 이런 말은 존나 못생겼네. 아니 이러고 바로 연구맨 당한 게 개웃기네. 이제 이걸로 콘텐츠 하면 되겠네. 와 이거를 6개월 전에 미래를 예측했다고? 아, 요 정도는 그래도 귀여웠으니까 요거 퇴장 해제. 근데 나 예뻐. 이분은 왜 변당한 거예요? 문상 언제 해주셔? 아니야 샤체 때문에 내가 밴을 시켰을 리가 없는데? 강퇴한 이유를 듣고 싶어요. 미안해. 아 샤체 너무 미안한데? 이거는 내가 진짜 잘못 눌렀던 것 같은데? 어머 어떻게 8개월 전이야? 그렇다고 하는데 내역을 보니까 제가 잘못 누른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아 여러분 그 밴 당하신 분들 중에 정말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밴 당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 재미있게 그 풀어드릴 수 있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정말 무고했던 분도 있으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재미있게 컨텐츠가 끝난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전에 왔어요. 진짜 오셨어. 그분 강퇴 이유 들으러 오셨네요. 안녕하세요. 왔습니다. 아 제가 정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정말로 문상 달라고 재촉해서 연구뱀 먹인 것 같다. 아니 제가 그렇게 파렴치한 인간은 아니고 이게 진짜 이게 다른 사람 밴 시키려다가 지금 본인이 당한 것 같아요. 아 이거 마무리를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. 아니 30명 중에 한 명이 이런 건데 그냥 호흡의 방송 재밌게 보고 아 정말 아니 도배하지 말라고 지금 이 컨텐츠를 하는 거잖아!